다시 시작된 월요일, 출근을 위해 맞춰둔 알람이 울리는데 10분 뒤, 5분 뒤를 계속 누르고 계시진 않나요? 간신히 늦지 않게 지하철을 타고 업데이트된 구독 채널을 확인하고 매일 반복되는 이런 아침, 괜찮은 걸까요? 좋은 아침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의도입니다. 매일 아침은 마치 백지와 같은데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선사받고 있는 셈이죠. 일어나서 맨 처음 화장실에 가더라도 화장실에 가면 이를 닦고 싶고 이를 닦으면 잠있게 간단히 몸을 스트레칭하고 좋아하는 차나 커피를 만들어지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동의 연쇄를 우리는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일어나서 보내는 딱 1시간의 모닝 루틴이 우리에게 탄탄한 24시간을 가져다주죠. 꼭 아침형 인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일어나면서부터가 아침입니다. 일어나서 첫 1시간이 중요한 셈이죠. 한 웹사이트에서 전세계에 성공한 사람 수백 명을 인터뷰했는데 하루를 완성하는 개인만의 모닝 루틴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모닝 루틴을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 행복하게 눈뜨는 법. 잠에서 깨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모닝 루틴을 설계한다면 눈뜨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 블루보틀의 창업자인 제임스 프리머는 타이머가 있는 에스프레소 기계로 본인이 일어날 때쯤 딱 좋은 온도로 기계가 예열되도록 타이머를 맞추고 일어나자마자 커피 중 가장 좋아하는 커피로 아침을 열죠. 이 루틴을 통해 너무 서두르지 않고서도 모든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챙겨주는 아침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둘, 아침 운동. 몸에 좋은 음식, 꾸준한 운동,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건강해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몇 시간씩 운동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루틴은 짧고 쉽게 실행할 수 있어야 꾸준히 지켜야 높거든요.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 최초 여성 대표인 쉐리 랜싱은 일어나자마자 간단히 업무 체크와 식사를 하고 요일별로 정한 운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운동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항상 운동의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한다고 하네요. 운동으로 인해 건강도 아주 좋아진 건 당연하고 하루를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기상 후 1시간.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5년 동안 한 분야에서 큰 결과를 낸 342명의 모닝 루틴을 인터뷰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명사가 가진 루틴은 다양했지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루어지고 하루는 아침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이 책에서 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느낌 있는 책을 읽어주는 느낌책이었습니다.